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창에 우리 김어철 회장님 댁에 그 황금알 농법 그 저 우리 수확철 하반기에 그 작물 그 영농 그 교육 및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나 그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우리 농장을 매번 이래 오픈해 주시고 큰 역을 담당해 주신 우리 김어철 회장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고생이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올해 그 우리 김 회장님이 1월달인가 그때 아마 사모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뵙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심각해지가 그 뒤에는 안 했는데 3월달 강의까지 한번 오시고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너무나 잘해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 아마 이렇게 한 게 식물을 바꿀 수 있다는 기본을 알려드리는 거고 올해 한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사이사이에 질문을 받으면서 여기에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그 한 내용을 그 기비 아니면 유마코팅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황금알 농법을 알게 된 건 작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제가 2020년도에 이게 M9 대목인데 냉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무 지금 모둘로 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대목 부위에 하여튼 깨끗한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동해 피해를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나 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을 우연히 알게 돼서 찾아가서 구세주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여튼 그런 나무도 살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금년에 나무가 거의 다 회복을 하였습니다. 회복 안 한 나무가 뭐 한두 주지 나머지는 100%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과일을 전부 뭐 한 8, 9, 10을 달고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여기에 지금 기비는 12월 달에 퇴비가 한 나무에 한 포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한 나무에 한 포 반 정도 들어갔어요. 1200포 포대 퇴비로 1200포가 들어갔으니까 죽었는데 빼고 나무가 지금 800주니까 약 한 포 반 한 나무에 한 포 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요거 한 골이 지금 95m씩입니다. 95m에 기비로 요소 하나 21다시 복비 하나 기비로 오고 4월 달에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이시가 돌아오고 난 뒤에 5월 초대가 이시를 찍어보니까 안 나와서 그 당시에 성장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 황산가리 같이 다 들어가지고 염화가리 황산가리는 중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복비는 나무 옆으로 복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총료 한 골에 하여튼 추비 두 포, 기비 두 포 이래가 네 포씩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여튼 성장이 제가 놀란 거는 다른 것보다 이 옆면 시비 할 때마다 잎이 크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농사 한 20년 넘게 통로 잎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금년에 처음 느꼈어요. 잎이 하여튼 전부 다 감나무 잎 정도로 다 됐었어요. 그러고 좀 제가 좀 잎이 했던 거는 이제 8월 초대가 고온이 올라가니까 색이 들어오면서 원래 홍로 품종 이거는 색이 청바탕에 색이 들어와야 맑게 들어오는데 색깔이 맑게 들어오는데 약간 누러지더라고요.
밑바탕이 떨어지면서 색이 들어오면 아 이게 사과가 좀 색이 제대로 안 나오겠구나 하고 제가 급하게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가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질소분이 적어서 그렇다고 빨리 이시 한번 찍어보라고 제가 이시를 찍어봐도 한 번이 잡히더라고요 잡히는데도 그래서 그 대표님 처방이 그러면 가리를 좀 줄이고 연민시비 할 때 요소를 조금씩 열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이 조금 돌아오더라고 다시 돌아오자 또 날씨가 8월 한 말경 가까이 되니까 날씨가 또 뭐 비가 오고 이래가 선선해지더라고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색은 뭐 그런 대로 났습니다 그래가 8월 말에 거의 수확을 다 했어요 그 사이에 그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방금 가리를 염화가리를 바닥에다 시리했다는 말씀이요 아니요 염화가리는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토양에다 시리했다는 말씀 예. 예 그거는 5월 달에 들어가서 5월 초에 예. 5월 초에 성장해 나고 염화가리 황산가리를 하셨다는데 예.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걸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초비로 성장엔 5월 달에 한번 들어가고 6월 달에 한번 들어가고 20 맞춘다고 그러니까 기비로 두 포 들어가고 요소 한 포 그 다음에 그 21 다시 복비 한 포 명품 복비 하나 들어가고 추비로는 그 성장엔 플러스 추비가 그 5월 달에 한번 6월 달에 한번 두 번 들어가서 아 성장엔이요? 예예 그리고 그 염화가리는 거의 한 줄에 두 줄에 한 포 정도 양이 될 거예요. 그 정도. 200평 한 포 정도. 예. 거리가 7월 초까지 그린이 들어갔습니다. 7월 한 11일까지 그린이 들어가고, 그 뒤에는 후반기부터 칼라. 그린 두 번에 칼라입니다. 예. 약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약하고. 예. 약칠 때는 무조건 약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예. 소녕을 하실 때 예. 정량을 그대로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을 소녕을 할 때 골대를 넣을 때 예. 정량을 다 넣습니까? 안 그러면 좀 추위에서 적게 넣습니까? 아니 정량 그대로 다 넣습니다. 정량 그대로 다 넣습니다. 예. 그러면 가는데 이제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에세지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에세지기 속도는 제가 여기 지금 2000평인데 2000평에 1000리터 두 차라시거든요. 근데 초반기에는 한 차 한 반 정도 들어가고, 6월 한 중순부터는 두 차씩 계속 날리십니다. 혼용을 할 시에? 예. 아니, 그러니까 농약만 그렇게 날리고, 영양제 살포할 때는 우리 그 그린이나 칼라 살포할 때는, 반쪽으로 살포할 때는 1000리터 하나만 가지고 보고 하면 충분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 김 회장님 하신 게, 그, 횟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기에 그, 우리의 비용화, 경제적 비용화에 논란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윤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노동만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적 이윤. 누가 돈을 벌어야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등나무는 돈을 안 벌어주니까 그냥 파고 있죠. 사과나무는 우리가 정말 관심있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실소분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얘가 제일 보약이에요. 그런데 얘가 잘못되면 가다가 가리가 이실이 잡혔는데 실소분이 부족하면 아까 그 홍로가 누렇게 되는 것은 과수기예요. 알간색이 몸에 먼저 들어오면 이거는 사과가 안 큰다는 소리고 안 익는다는 소리거든요. 피부에 볼때기 먼저 빨갛게 잡히면 안 돼요. 전체가 색이 고루 와야 돼요. 연하게 호피 무늬색이 잡히고 색이 한쪽에 빨딱 되는 것도 이건 비록 부족해요. 뭐? 질소분.
김 회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알려줘도 100% 이게 안 돼, 연결이. 서로가, 마음이. 아니, 생날 때 그 질서하라고 남한테 아들. 이제 요렇게, 이때까지 배웠던 우리가 그 농업의 기본 가락구가, 기본이, 몇 년을 배워도 올해는 전년도보다 0.3 정도가 비료가 더 필요했어요, 가을에. 작년도는 0.5도 색이 나고 0.8도 색이 잘 나요. 올해는 0.5, 0.7이 색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까? 비료량, 비 때문에. 비가 워낙 계속 와버리니까. 그 농장 포장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죠. 그게 질소분이 아니고 가리분이 또 많아요. 후반기 우리 쓴 것들이. 21- 복합비를 쓰면 21%가 30%가 날아가고 나면 14.7%가 질소예요. 암모니의 질소 21%가 우리가 복합비로 21-가 제일 높은 건데 사실은 그게 낮은 거예요. 17이잖아요. 17, 17. 이건 17이고 요소는 더 작아요. 14.7밖에 안 돼요. 성장 NS라고 18-12-10짜리가 더 질소가 높은 겁니다. 요거는 질산때기 때문에 18이거든요. 이 기준값을 잘못 잡아보면 우리 김 회장님이 추비가 성장 N이 두 번 들어갔다는데 요 성장 N 속에 질소량이 다 다릅니다. 13%짜리도 그 18%짜리. 13%짜리 써버리면 뒤에 요렇게 된 거거든. 18%짜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딸리다는 거죠. 그 왜 딸리냐. 또 여기 사이 들어간 거 요소, 그, 항산가리하고 염화가리, 요 놈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또 달라져요. 요 수치가, 가리 수치가 높고, 질소 수치가 낮으면, 쫙 크다가 색이 멈추거나, 빨간색이나, 사과, 홍로 같은 게, 우리가 누리끼리 향해가지고 뚝뚝 떨어져 버려요. 올해 떨어진 건 몇 프로입니까? 떨어진 거는 뭐 없었어요, 낙관. 그 상태에서 잡힌 겁니다. 근데 질소를 더 늘려버리면, 색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색이 누렇게 되면 빠른 시간에 요소가 들어가고 지금 10월달에 통화한 사람 뭐 9월달에 통화한 사람 요소 서락 해가지고 요소 서가 좋아진 사람 많습니다. 요소 두 번 넣고 10번 넣고 나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황금을 넣고 통화하기 전에 요소를 갖다가 천에 2kg 500에 1kg씩 넣고 한번 치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골드 칼라에다가 염화가리 설탕, 요소, 이렇게 살펴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소를 빼고, 색을 내면 어두워요. 여기 오다가 보면 검은 티티한 사과들 있죠? 질소 부족. 그 다음에, 이제, 김 회장님 이야기 안 하신 게, 여기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저쪽에 있는 나무들 이쪽을 보식을 했어요. 맥고랑을 캐서 매디랑 캐서 골골이 한 줄에 거의 한 10주 이상씩은 지금 다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도 제가 그 신기한 게 옮겨서 과일을 다 달았어요. 달았더니만 일단 생육은 조금 처지는데 그래도 수확 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저 예. 과숙이 되었을 때 예. 과숙이 됐을 때는 됐을 때는 너무 됐을 때는 풀질을 잘 못해요. 될라 그럴 때는 이미 표가 나요. 피부가 먼저 색이 나요. 비료 부족하다고 한쪽에 볼딱이 빨갛게 돼요. 볼딱이 빨갛게 되면 색이 비료가 부족하다. 배추밭에 비료 부족하면 밑에 이파리가 노래지고 사과밭에 비료 부족하면 한쪽에 볼딱이 빨가지면 저쪽에 무조건 비료 부족하답니다. 비족하면 뭐를 줘야 되겠습니까? 급하면 요소 갖다 뿌려야 돼. 여름 일찍에는. 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도 요소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소가 제일 보약. 요소가. 그럴 때는 이시를 측정을 하면은 이시가 약합니까? 이시를 다 믿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가리 양이 높아버리면 이시를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이시는 나오는데 전년도에 경주에서 질소는 하나도 안 주고 공부를 많이 배워가지고 사과 5,000평에다가 요소는 요소끼라는 건 질소는 하나도 안 주고 미량요소 황산가리 이시가 1.0인데 가을에 사과 절대 색이 안 나요.
질소. 그렇죠. 질소입니다. 질소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 밥을 먹어야 고기 먹는 것보다 우리가 그 위장 효소가 잘 움직여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사과밭에 농사 짓는데 물리성을 좋게 하고 퇴비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따로 말씀드릴 거고 비료가 제일 좋아. 그리고 질소 인산가리 다 섞여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료가 없으면 한 개만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면 미량요소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퇴비에는 뭐 어지간히 다 들어있습니다 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경기 끌고 뭐 사과밭에 돈 될 때 삽으로 퇴비 바위 깔 때 사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기에서 부족한 게 곰순이 크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곰순이 크는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냉가를 그 안 하면 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그 과거에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까먹어버린 거.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과거처럼 우리가 그 인분이나 이런 걸 다 정확하게 못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지금은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우리가 또 재료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을 하시고 이 나무를 주고 가던 게 이 한 골에 몇 개였죠? 한 100 개 됩니까? 한 줄에 포기수가 한 줄에 거의 요쪽 긴 쪽은 지금 80주 70주에서 80주 70주에서 80주 사이에 10주 이상을 옮겼 10주 정도 넘기서 옮겼다면 이거는 약 그 10% 이상이 이미 나무가 그 장의 리브가 이미 고사된 상태. 장애는 거의 한 90%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죽은 걸 옮겨서도 저쪽에 옮겨서도 올해 착과를 시기도 키워냅니다. 동해로 그런 거예요? 예예 2020년도 그 동해로. 그 부분에 동해 부분이 황금언농법에서 감사비료를 독약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단풍을 들여야 될 시기에 감사비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 김 회장님 집에 요 사과를 하나를 보면 안에 노랗담 안에 이제 빨갛죠 심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몇 킬로씩 몇 번 들어갔습니까? 여마가리 4킬로 그 다음에 4킬로 5킬로 어제 아래 7킬로 그래요. 7킬로요? 예. 작년 같으면 지금 10킬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올게 5킬로여도 여마가리 타는 사가 나와요. 입 두께가 얇다는 겁니다. 여마가리가 지금 5킬로도 못 먹는 나무들이 있어요. 워낙 유목 심어놓고 비료를 안 주니까. 그리고 비가 와서 잎이 얇아요. 우리가 가을에 칼슘을 주어가지고 딱딱하기만 하지 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리를 혼용하는 거는 얘를 단풍을 들이기 위해서 아래에 색을 똑같게 만드는 이건 내년 농사예요. 눈이 지금 더 충실해질 거예요. 안에 눈이. 아니 제가 걱정인데 예. 이게 지금 에콰도리 눈이 지금 다 떼버렸어요. 안 그래도 이 홍로가 꽃이 많은데 이 꽃들을 다 우야 될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그 자기가 생산을 하고도 자기가 이 번식을 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 사과 열리지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꽃을 많이 피우고 흰만큼 꽃눈 분할을 하는데 황금알농법에서 초기에 연면시비 설탕하고 화리가 계속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꽃눈 분할을 동시에 합니다. 생식과 성장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눈들의 꽃눈 분할 다 해 있습니다. 저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안 되면 제주도 밀감은 가면 요걸 톡 잘라버려요. 그럼 여기 달아버려요. 제주도 밀감은 여기에 그 탱자나무 전부 다 꽃이 피거든요. 한라봉 레드랑 대가리 끝이 달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걸 톡 잘라고 요기다 바로 열려요. 요걸 톡 잘라버리고 요 끝에다가 열매 달아난 겁니다. 요 끝에 꽃핀 거 있죠. 그걸 가시를 맺게. 앞으로 우리가 홍로도 안 되면 이거 대가리 잘라가 그래 달아요. 대가리 톡 잘라가요. 대가리 톡 잘라가 앞에 그 꽃 피하고 그거 달아요. 그렇게 가능하겠네. 네. 지금 꽃눈 분화를 일찍 시켰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 회장님이 눈이 워낙 굵으니까 예 눈이 굵어가지고 그런데
그 우리가 끝눈에서 정하에서 달면 내년에 여기에서는 1kg짜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올해 몇 kg까지 나오던가요? 원래 최고가 870. 870이야? 예. 농사 잘못 지었니? 최대한 그 저 풀은 한 900g짜리 나오고 1kg에서 가까이 나왔다 이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 최고가 몇 kg 나왔죠? 작년에는 뭐 올해 수확도 제대로 못했어요. 냉해 때문에. 예. 그 하여튼 그 자랑하자고 하는 말은 좀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힘을 길러주면 작물이 바뀌는데 봄에 바꿔야 됩니다. 봄에. 저 강의 중에 봄에가 중요한데 이것만 계속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몸통에도 이렇게 눈이 외부에 좋지만은 뿌리 눈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내년에 할 눈이 그 눈을 갖다가 보호하고 이 나무를 그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단풍 들이는 게 이제 최고예요. 지금 단풍 못 들여버리면 또 일을 해가지고 얘가 질소가 몸에 차버려요. 단풍을 들여가지고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단풍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시기에. 염화가리 쳐보면 알죠. 잎이 타면은? 내가 비료가 없고 그 시기보다 조금 낮춰가 치면 단풍이 들어요. 비료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요. 근데 염화가리 치도 말 안 듣는 놈이 문제거든요. 아니 지금 요 발가 되는 거 보면 원래 단풍 잘 들겠어요. 여기는 잘 드는데 그 다른 집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저 생각하면 첫째는 감사비로 마지막 비료 안 줘야 된다. 비료 안 줘야 된다. 없어도 괜찮다. 단풍만 들이놓으면. 단풍이 들어야만이 최근이 멈춘다. 뿌리가 일을 안 해야 되죠. 여기 잎이 떨어지고 나도 우리가 얼어서 떨어지건 뭐 병이 들어 떨어지건 20일 동안 일을 해요. 뿌리가. 그러면 비료를 끌어올린 거지 몸속에 축적된 건 비료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소화로 식이가지고 여기 당분이 축적이 돼요. 그래야 제일 동해가 적습니다. 그리고 옮겼던 거 이제 정리했고, 그리고 그 이렇게 변했다는 것도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김 회장님 하신 그 겨울에 유마 코팅 그걸 한번 설명. 아, 예. 작년 12월 21일 날 제가 저도 그 동영상 유튜브 보고 유마 코팅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1월 달에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할 때 저는 이게 동해를 주간부에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폐식용유 3마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3마를 넣고 그 다음 퐁퐁 2리터 해가지고 저는 그 폐식용유를 가와서 그 난로에 얹어가지고 이걸 대피가 한번 걸렀어요. 그 폐식용유를 걸러가 3마를 넣었는데 3마를 넣어가 날리니까 완전히 이거는 들반들하게 완전히 기름 발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벌써 기계유 첫날, 근데 기계유보다는 훨씬 진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뭐, 하여튼 그, 밴드에 뭐, 피해가 많다니, 뭐, 그런 그 소식들이 막 들어오던데, 저도 그,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 눈 트는 거 보기 정상적으로 확 트더라고요. 그럼 천리터에 두 마리 넣었다, 이 말? 아니요, 500에 세 마리. 500에 세 마리. 예, 예. 그 좀 많이 넣은, 대표님 좀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까? 요거 개발할 때, 개발 동기가, 우리 당가 묘목에 포크레인과 묘목에다가 개발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당감을 단풍을 들이고 온갖 걸 개발했어요. 그리고 차광망을 치우고 동해를 막고, 그 다음에 단풍을 들여가지고 동해를 막는 걸 다 해본 결과, 다 그 100%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묘목을 캐다가 포크레인과 호수가 터져가지고 유압호수가. 그 작동유 유압호수가 그 당감 묘목에 맞은 거예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당감 묘목을 캐오면서, 에이, 늙은 놈, 포크레인이 고장난 거, 이게, 기름이 쏘아가지고 나무가 기름 묻은 건 내년에 다 죽고, 기름 안 묻은 거는 사자 이렇게 하고 이제 겨울에 왔어요. 봄에 가보니까 기름 묻은 것만 살아있어요. 기름 안 묻은 거 싹 다 동해 붙어요. 그래서 거기 차관해가 개발해가지고,
저희 당감 묘목 그 종묘 사업을 한 30년 넘게 했어요. 마금산 종묘농원. 그 종묘 사업 하면서 가을에 지금 10월 초부터 저희는 물 500에 염화가리 골드 칼라 2리터 설탕 3kg 염화가리 10kg 이어요. 당감 묘목에 벌써 그 설탕 그저 염화가리 10kg 두 번에서 세 번을 칩니다. 그래가 당감 묘목 단풍을 빨갛게 내려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멈춰요. 그 나무를 캐보면 뿌리 눈이 뽀얗게 만들어져 있어요. 착착착. 그것까지 다 해결하고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놈들도 지금 눈이 만들어져가 이제 눈턱 위한 다, 그 눈들이 대나무 마리처럼 쫙쫙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많이 만들어 캐보면 아마 경험 있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뿌리 눈이 나올 자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새근들은 낙엽과 함께 굶어서 죽어요. 그 굶어 죽이는 걸 지금 단풍을 들여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새근을 멈추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유막 코팅을 한다는 거죠. 유막 코팅이, 저희는 세 통을 씁니다. 물 500에 폐식용유 세 통.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퐁퐁. 퐁퐁 양에 따라서 기름이 건더기가 뜨느냐 안 뜨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물 500에 식용유, 폐식용유가 되든 쉐이크 되든 18리터 한 통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퐁퐁을 4리터 정도 쓰시라는 거고, 그리고 가성소다가 기름을 잘 녹여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는 가성소다를 한번 시험해보라고도 그 이야기 해놨어요. 물 500에 가성소다를 한번 조금만 이어도 되거든요. 양재물 가는 거 있죠. 우리 비누 만들 때. 그게 가성소다입니다. 가성소다를 넣으면 기름이 엄청 잘 녹아요. 퐁퐁이 제일 편해요, 퐁퐁. 예, 그래서 우리가. 마트가 사가올 수 있는 퐁퐁. 그래서. 가성소다 양을 얼마나 됩니까? 가성소다는 한, 시험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한 500에 한 500g 소량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주 소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이 되면 우리가 알든 뭐든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자재를 갖다가 우리 농협이나 마트에나 식자재 마트나 쉽게 구해야 됩니다. 제가 발표하는 거는. 그래야만 우리 농가가 전체 활용하고 발전하지.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사과 농가에서 가성소다 사겠다고 화공약품 다 뒤집으면 대한민국 가성소다 통이 나쁩니다. 지금도 폐식용유가 통이 나버렸는데. 못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재가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설탕 값도 올랐고 식용유 값도 올랐고 철근 값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비료 값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지금 비료도 못 구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배가 물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래 기름 코팅하는 거는 요게 우리가 그 손 텄을 때 겨울에 크림 바르고 나면 깨끗하고 좀 부드럽죠. 그 식으로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봄 되면 이게 눈 깜짝할 싹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보신 분들은 기름 한 통 그리고 SS기 살포할 때 밑에 그 섣부른 굴러가 있으면 헤드를 빼고 그 SS기 그 아래에 코크를 한 개씩 잠가버리고 안 그러면 전체 열어놓고 할 것 같으면 두 고리 한 번만 쳐도 돼요. 요걸 치고 저걸 뛰고 저걸 치고 하단부까지 다 쳐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 쳐주면 좋죠. 근데 그래서 좋고. 밑에 꽂고 한 개 일고 한 개 잠그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SS기가 그 기름이 맞으면 그 이게 그 기름에 잘 안 식혀요. 식용유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저 경유를 발라가 하거나 아니면 그 퐁퐁을 물에 진하게 질통해가지고 진하게 해가지고 살포를 해가 그래 가면 잘 식힐 겁니다. 기름은 한 통에 18리터 하나에 퐁퐁 4리터 정도 충분하게 해갑니다. 예, 처음에 제가 개발한 거는 2리터를 개발했는데 예, 그마저도 일부 그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기름 농도에 따라서 융화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유막으로 인해가지고 이 나무가 봄순이 잘 터서 좋게 된 겁니다. 그 유막 좋은 거 맞지요? 예예 유막
정말 좋아요. 그 봄에 이 가지를 올라 보면 그 하여튼 그 표피가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생가하고 안 한 그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심해가 하시라는 거하고 조심해라는 게 별게 없거든요. 잘 풀려야 됩니다. 우유 색깔이 뽀얗고 교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봉하고 기름하고 교반 식이서 제가 해보니까 그 일반 약 칠 때 보통 한 그 4,500평의 SS기 500 한차 치면 그 기름은 한 700평에서 800평 정도 날려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교반 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교반기 따라 다 틀리지. 아니 SS기에서 예예. 그 그냥 기름하고 같이 SS기 안에서 교반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교반 시켜야 했습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밖에서 그 교반 시기가 여기 제일 좋겠죠. 교반 요즘 그 드릴 교반기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반을 시기가 부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교반을 시키면 제일 정확하겠죠. 거기 그 윤활 그 개매날 생기에 퐁퐁이 더 들어가면 더 수월게 됩니다. 그래서 퐁퐁을 조금 더 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에서 교반을 시키니까 안풍이 큰일 나고 아 거품이 나서요? 네, 거품이 나가지고 넘치기도 하고 막 큰일 아 그거 압력 회전 압력이 세가지고 이제 파도가 치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물 받으면서 여기가지고서는 절반 정도 받아가지고 집을 여기가지고 하는데 아 절반 정도 그러면 안 되고 예 물을 80%를 받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우리 약 받는 주 호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비닐호수를 달아가지고 밑에까지 물이 닿도록 해가지고 물이 파도가 안 치게끔 이래 떨어지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거품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약품 터질까 싶어 겁나서 아 예. 철물점 가면 요즘 드릴 그 교반기 얼마 안 합니다. 15,000원 뭐 이하 주면 사요. 그거 가지고 외부에서 하여튼 교반해가 SS기 보십시오. 그게 제일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SS기에서 다시 또 교반을 감도 하고 교반기 높이하고 물 남아있는 재고량하고 예, 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교반기하고 같이 됐을 때 교반기가 겉돌아 가면은 밑에는 약이 물이 있고 겉돌아 가면은 거품이 많이 생겨요. 아 예, 예. 예.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는 아, 그 마지막에 약이 거의 다 치고 줄어들었을 때 있죠. 네. 한 뭐 조금 한 20% 이하 남았을 때 물이 튀잖아요 교반이. 그때는 교반기 꺼버리죠. 끌 수가 있다면 교반기를 꺼버리면 회전을 꺼버리면 물이 안 튀도 섞여있는 기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품 제거는 것도 위험한 겁니까? 교반하고 나서 그것마저도 그 왜 하지 마라 그러냐면 한 개 늘리면 이 많은 식구들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소포자 아니어도 거품 많이 안 나던데 저는 서보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뭐든 걸 줄여야 돼. 돈 들이는 거 싫어합니다. 적게 들여서 우리가 편리해야 되고 한 개 더 가져가면 두 개 가져가면 되고 세 개 가져가면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두 개 쓸 수 있으면 두 개, 될 수 있는 한 개 쓰면 한 개 쓰라는 거죠. 그리고 냉해가 지금 썰이가 와갖고 지금 잎이 막 말라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담봉지야. 예, 그것도 해야 되고 지금 그거는 저쪽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김 회장이 올해 1년사 한 거와 일부 어문 나는 걸 그 동해까지 유막 코팅까지 다 바로 잡았거든요. 이 홍로에서 더 필요한 것만 질문하시고 저쪽으로 이동할 건데 홍로에 더 필요한 거 질문 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얼마 정도 있으면 납품이 될까요? 야, 그 하늘 기운하고 얘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가 날짜하고 같이 가고 요게 그 요렇게 당을 먹어가 있으면 얘가 얼어도 잘 안 떨어지고 지가 스스로 단풍이 예쁘게 옵니다. 지가 갑니다. 날씨에 맞춰가지고 나무에 100%의 단풍이 지치야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풍 때립니다. 예, 90% 이상이 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연말까지 쓸 당을 예. 아,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7kg 먹었을 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건 두도 갑니다. 예, 두도 지금 단풍 저들로 가요. 두도. 지금 여기는 영양도 많이 있고 두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견디는 게
그럼 일시량하고 같이 걔네가 이야기해야 되거든, 비료량하고. 예, 네, 그러면 이시가 0. 지금 현재 이시가 0.37 있습니다. 0.37이라는 거는 얘가 많이 먹었죠. 그렇죠. 우리가 사과 수확 이후에 얘는 활동하면서 계속 먹었죠. 그때 사과 수확할 때 김 회장님 뭐 그 1.0에 가까운 수치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시가 떨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 밭이 마사가 돼가 일부 용탈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실이 없으면 더 빨리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고 나서 이 그 가지가 더 살이 쪘다는 거죠. 이 그죠? 예, 예. 살이 쪘다는 거는 비로 먹은 거예요. 먹고 살이 쪘다. 그리고 요렇게 해놔면 저절로 될 건데 아마 잘하면 또 더 할 것 같아. 욕심에. 근데 대표님 지금 요 입지 좀 끝이 좀 탔지 않습니까? 예. 요런 상태에서 단풍을 위해서 염화가리로 좀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살풀하게 되면 더 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아, 여기 타고 들어가던 거는 조금 더 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풍 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설탕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하나 질문. 이쪽에 더 질문. 네. 예. 봄에, 초봄에 꽃 필 때, 꽃에 냉해가 왔을 때. 예, 예. 동영상을 보면은, 새벽에 나가서, 설탕을 살파락하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미리 새벽 되기 전에. 그 전날에도 됩니다. 예, 미리 저 박을 때, 오후 늦게라도 올 살파는 그런 방법은. 봉화에서 10km. 10km. 예. 청도에서 7.5km. 그런데 말하자면 미기예보가 영동에서 그 5km. 영동에서는 새벽에 했고, 청도에서는 그 전날 했고, 봉화에서도 그 전날 했고, 봉화에서 10km 쓰고 나니까 마을 전체 사과가 다 떨어진데 자기 거 멀쩡히 붙어 있어요. 사과가 미리 해놔도 된다. 예, 그 전날. 예, 우리가 이게 우리가 먹는 시기 했는데 잎이 나면서 먹어 치워버렸어요. 잎이 나면서. 그러면 우리 김 회장이 이게 자세히 보면 아랫잎들이 다 좋아요. 여기 요것들 먼저 나온 거 있죠. 요 가청엽에 대한 이파리들이요. 다 좋아요. 얼지도 안 했어. 그것들이 설탕 먹고 그걸 다 거기서 써버렸어. 그 뒤에 꽃 필 때 되니까 탄수화물 농도 떨어졌어요. 꽃은 크기는 됐으나. 그래서 꽃 피었을 때도 설탕을 먹이니까 설탕이 제일 쌉니다. 어떤 자재보다. 그 설탕을 되게 추울 때 해보니까 10kg가 제일 낫더라. 5kg는 5도를 견디고, 온도 차이가 그 정도 견디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봄에 노지 고추 숨길 때까지는 5kg를 계속 쓰는 게 좋겠다. 무서리가 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3kg 쓰면 되고, 날이 무조건 5도 이상 떨어진다 하면 그 전날 10kg 치는 게 제일 좋겠더라. 그,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요거는 선택을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설탕구름 재생됐지. 요거 봄 냉해입니다. 네. 삽이 끼는 거. 예. 예. 5kg 연산 탔다고 지금 전화 왔는데, 이 시가 낮은 거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시기에 10kg 묶고 견뎌야 되는데, 5kg도 못 넣고 견디 타버린 사람이 있어요. 5kg 염어. 지금 시기에는. 안 탑니다. 지금 5kg 먹어도 안 타고 10kg 이어도 안 탑니다. 우리 김 회장님 집에 이 시가 지금 0.35잖아요. 0.35에 먹어도 지금 하나도 이상이 없잖아요. 이 시가 지금 얘가 0.35에 7kg를 먹어도 안 타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량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려나 싶구나. 아니, 요렇게 변합니다. 지가 단풍 들겠다고. 그거는 내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대표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설탕 말씀하셨는데, 예. 설탕을 육아기 때 칠 것 되면은 그 사비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설탕도 그렇고 가리도 염화가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약방 하고 이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각기 때 염화가리를 칠 것 같으면 살이 100% 들어가서 못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친단 말입니다. 그 염화가리하고 설탕하고 누각기 때 쓸 수 있는 양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김 회장님 올해 육아기 때 설탕 몇 킬로 썼습니까? 3킬로. 염화가리는요? 염화가리가 하여튼 새순이 한 마디 많을 때부터 염화가리 1.5킬로 썼습니다. 잎이 100원짜리 동전만 할게요. 아니 그거는 잎이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 저는 염년시비를 잎이 하여튼 새순 내밀자마자 바로 염민식이 시작했어요. 염화가리하고 수상하고 아니 염화가리는 안 돼가고 설탕하고 설탕하고 그린하고 같이 하여튼 그 잎이 그 내밀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고 저도 그 꽃 개화기 때에도 계속 염민식이가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하여튼 꽃에 맞으면 설탕이 이상을 깼다 한 뭐 염려는 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걸 제가 좀 질문을 좀 걸리겠는데 꽃이 만개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살펴도 괜찮습니까? 10kg까지 괜찮습니다. 네, 아무 설탕 10kg까지. 골드는? 영양을 얻어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1.5L? 예. 처음부터 개화시부터 낙과까지 계속 쳐도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 0.3이라고 그러셨죠? 예. 유시가. 예. 근데 지금 이걸 내년 봄까지 그냥 두도 괜찮습니까? 보충 안 시키고. 보충하면 그 해가 됩니다. 예. 지금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초비란 말씀이죠? 예. 초비가 아니라. 예.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 그 올해 그 이때까지 하신 그 김 회장님 질문 듣고 그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제일 궁금한 거는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염화가리를 1년에 굉장히 많이 쓴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염화가리를 저도 지금 실제 60포 한 빠레트를 가와가 지금 몇 포 안 남았습니다. 다 쓰고. 예. 몇 포 안 남았는데 이 면적에 어차피 그 연면 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잔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많은 게 바닷물이 많이 짜거든요. 염화가리가 빨리 도망가요. 아, 염화가리 아니야? 아주 빠른 속도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돼가지고, 어느 놈인데 먼저 보면 다 먹어버려요. 풀이 다 먹어보고, 하여튼 먼저 본 놈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뭐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염화가리는, 예, 예. 먼저 본 놈이 질소하고, 먼저 본 놈이 인자라. 그 측정 걱정 안 하십니다. 우리 한금을 농부 회원들이 그 하우스 고추 농사 500평 농사 지으면 내년 봄 되면 6월달 되면 비료를 1톤을 썼어요. 100평에 비료를 200kg씩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100평에 10포를 못 쓰지만은 하우스는 100평에 비료 10포를 쓰면 일반 우리가 상식으로서는 비료가 축축이 되고 망한다 그러는데 한금을 농부 회원들 측정기 측정가 대표님 필요 없어요. 또 죽어 있어요. 또 죽어 있고 또 죽어 있어요. 이 시랑 맞춰가지고. 그럼 마지막 끝날 때 조금 놔줄 뿐뭐 연면시비하고 맹물 뿌릴 뿐다 먹고 없어요. 잔량을 뚝 떨어 뿐입니다. 그럼 기술센터 가면 필요 없어요. 비료를 갖다가 500평에 1톤을 쓰는 하우스에 생산 산물이 얼마인지 따버립니다. 500이 나와요. 그 우리 올해 이렇게 큰 역할도 해주시고 하여튼 그 창에 앞으로 우리 여기에 가까이 인근에는 경남 서부 경남 쪽에 하나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장목반을 구성해 버려야 되지 이걸 깨어나면 쪼가리 쪼가리 깨어나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바쁘면 다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우리 서부 경남에는 장목반을 하나를 책임을 우리 김 회장님한테 한번 맡겠으면 합니다. 박수로서 맡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예, 하여튼 큰 이금을 하신 거를 감사하게 드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그 홍로회하고 1차적인 마무리하고
저쪽으로 좀 바람이 안 부는 쪽으로 부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도가서 좀 탱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측정하겠습니다.